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국수면 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파스타 중 하나를 꼽으라면 스파게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국수면 모양으로 생긴 스파게티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얇고 긴 면은 대중적인 길이로 25cm 정도가 됩니다. 두께는 1.6 등 여러 종류로 나오지만 더욱 세세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우동과 소바는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길이가 있는데요. 우동은 30cm, 소바는 24cm입니다. 일본은 길이가 긴 면을 지역 특화 상품 등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라면 1m 소면 70cm, 우동 90cm 등의 특별한 면을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2층 높이에 3m가 넘는 소면도 있는데요. 계절 한정으로 독특한 면을 만들어 파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긴 길이의 소면은 정확히 3.6m로 아이치현 이즈미 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길이도 길지만 특이한 점은 소면은 겉면이 주류지만 이즈미테엔 초소면은 반생면으로 완전하게 건조된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라멘의 길이가 111cm의 면이 있다고 합니다. 반으로 접은 상태라고 해도 먹기에 불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수타소바는 칼의 길이로 면의 길이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소바칼 제품 중 가장 긴 것이 36cm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소바면의 길이를 예상해보면 34cm에서 2배인 68cm 또는 3배인 1.02m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 만드는 방법인데요. 길게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라면 좀 더 길게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수 길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면 몇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까지 만들어야 할 텐데요. 지역 특산물이나 식당의 마케팅용으로는 1m 정도면 화제거리가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